자, 52호 핸들에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하차비리! 시내 버스 궁금증 해결 테랑테랑 버테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테랑입니다. 네, 가을인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릴 컨텐츠는요. 아, 오이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오이를 소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소환. 와우! 자, 이렇게 오이가 나타났네요. 네. 자, 여러분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썸네일. 52호 스티어링 힐, 그러니까 핸들이죠. 핸들에 하차벨이 달려 있죠. 뭐 하는 건지. 아니,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오늘 뭐 동영상 편집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호 핸들의 하차벨, 요거는 좀 달랐죠? 요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현대차에 달려있는 그런 거였죠. 자, 52호 핸들에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하차벨이 달려 있을... 어떻게 되세요? 제발. 자, 52호 핸들에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하차벨이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짜잔, 달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야, 핸들에 이렇게 하차벨이 달려 있는데요. 이게 왜 달려 있는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예. 이거 그냥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52호 핸들이고요. 자,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자, 안 빠지죠?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왜 붙어 있을까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요. 바로, 요겁니다. 눌러볼게요. 이거 눌러지잖아요. 요 소리가 납니다. 네. 빵빵이에요. 요거, 여기에 핸들에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게 좀 불편해서 가운데 단 겁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그럼 맞는? 여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왜 여기 달았냐 하면은, 다른 보통 차들은 다 가운데 달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여기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사용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쪽에 단 겁니다. 제가 단 건 아니고요. 이 기술자가 있어요. 기술자가 누구냐 하면 정비하시는 분인데, 정비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하나 달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현대차에서 나오는 하차벨이죠. 하차벨은 버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52호 핸들에 하차벨이 달려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